안녕하세요, 잡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잡장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아, 이곳은 진짜 뭐 뒷산 보면 아카시아가 만발하고 찔레꽃 향기가 그윽하죠. 네. 대월면 도리리와 대대리의 혼합 경계 지역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여기 정말 이렇게 뺑 둘러서 이 완전 자연 환경에 푹 파묻혀서 네. 조용하고 예. 정말 누구나 와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먼저 그 우리 대월 농협의 그 진구 조합장님이신데요. 무는 다 심어졌어요. 예, 한 70% 정도 심어졌어요. 예. 대월 농협의 진구 조합장님을 오늘 모시고 그 농사의 전반적인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월농협에 전체적으로 그 묘가 어느 정도나 심어졌고 어떤 품종이 심어졌는지. 네. 네. 주로 우리 임금잎표 2000살에 주로 이제 2000시 10개 농협에서 주력으로 심고 있는 품종이며 대월농협도 역시 발맞춰서 우리 극조생종으로는 이제 진옥을 심었고요. 네. 조생종으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알참이를 다 심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 만가을에 요새 콤바인 성능이 좋기 때문에 네. 그 한꺼번에 수확해서 수매량이 몰려들 때 그때 알참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적종 분산되어서 식재가 되면 수매라든가 판매하는 데 이렇게 적종 분할이 될 수 있는데 만생종에 거의 다 지금 현재 90%가 추정되어 있어요. 대월농협에는 그래서 비가 내린다든가 그럴 때는 많은 수확기 때 조합원께 수매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님 말씀 도중에 뭐 네. 조생종, 만생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물론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그 어떤 게 만성종이고 어떤 게 조생종인지 아, 예, 예.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조생종이라고 명명하는 것은요. 예, 올해는 예컨대 이제 9월 10일 추석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찍 수확을 해서 추석에 맞추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확기가 빠른 품종을 말씀드리고 그게 조생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조생종은 그러하고 중생종은 이제 만생종과 조생종의 중간 정도 뭐 이제 그게 한 9월 말이라서 10월 초순에 수확하는 것을 중생종이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 네. 만생종은 이제 그 10월 초순 이후에 늦가을까지 이제 나머지 전부 수확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생종이 뭐 대체 품종이 어떤 건가요? 이제 기존의 만생종들은 이제 우리 그 전에 유명한 악기발에 추청해서 이제 알참이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쌀 이 생산량이 네. 상당히 많은데 예. 우리 대월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지 작년에 어떻게 얼마나 수확을 했고 예. 판매량이 어떻고 올해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네. 그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참 아픈 것을 찌르셨는데요. 네, 전년도 2021년도엔 진짜 사상 최대의 전국적인 풍작을 이루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일조가 되었고 또 아주 참 그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관내 이천시에서도 전부 한 20% 이상이 증산이 되었다. 네. 대월 농협에서는 통상 한 4,000톤 정도를 수매를 해왔는데 관행 쪽으로 무려 1,100톤이 증산이 되어서 5천 정도를 수매를 했고 더 나아가서 임금님표 브랜드에 걸맞게 또 자존심 또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거와 농가의 소득 지지를 위해서 전국 최고의 추천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원을 40kg당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해서 농가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또 굉장히 농가 소득에 일조를 했지만은 우려되는 바가 전국적으로 쌀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즉 다시 말하면 공급이 넘침으로써 쌀 가격의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상치 못한 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렇죠. 식당 같은 데 요식업체가 또 몇 그렇죠. 명 집합금지가 내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쌀 소비 부진 사태를 맞이해서 대월 농협에서도 밤잠을 제가 못 이루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재고가 3,073톤에 이르고 있어서 대월 농협만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올해 수매에 치명적인 그러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근일중으로 임원분들과 수기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올해는 추석도 9월 10일이 빠르고요. 또 앞으로 불과 8월 30일이면 신곡이 나옵니다. 네. 우리 대월농협에서 한 달에 지금 팔려나가는 게 250톤씩 3개월을 잡으면 750톤 정도 잡고 나머지 그럼 한 2,300톤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모두 단합을 하고 협동조합 정신이 우리 약자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 출항한 뭐 친척, 동창, 또 가족 모든 분들한테 널리 이천쌀 소비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해서 농협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해서 반드시 쌀을 다 팔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천은 임금님표 이천쌀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임금님께 네. 그 진상을 하던 네. 그런 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동안 농사를 져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 임금님표 이천쌀 경쟁력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월농협 조합원님 뿐만 아니라 이천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피땀 흘리시고 농사를 잘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쌀 소비가 부진한 것은 물론 저희의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차별화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행정과 농협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우리 농업 정책을 우리가 도입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인스턴트 식품이 늘어나고요. 밀가루 음식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뭐 이거 1인이 한 사람이 먹는 쌀 소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가치는 최고지만 전국적으로 쌀 생산 기술이 벼 재배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품종도 균일화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어느 임금님표 쌀이면 최고의 어떤 특징과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일대 위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러자면 어떻게 브랜드 가치 명성을 유지하고 쌀 가격 경쟁력을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품종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2천만이 심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만의 품종을 우리가 가꾸어서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2천하면 아 거기는 2천쌀 하면 옛날에 아끼발이 그런 연상이 되듯이 2천하면 뭔가가 우리만이 가꾸고 있는 쌀이 있어야 된다. 품종이. 근데 불행하게도 해들이라든가 알찬미는 우리 2천만이 심는 전속물이 아니라 뭐 연천에서도 심고 포천에서도 심고 이게 전부 전국에 누구나 심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어서 우리 2천만이 심을 수 있는 독점권이 없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그간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별로 소식이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까도 보셨지만 그 시드피아 조유원 박사 이웃한 여주의 진상미를 개발한 전문 육종 회사입니다. 거기로부터 받아온 우리 참소담벼도 잘 크고 있고요. 극조생종입니다. 키도 작고 도복도 안 되고 수확도 적정량이 나고 미질도 뛰어난 그러한 고유한 품종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는 그 오복진선형이라고 중만생종인데 역시 키가 작고 줄기도 튼튼하고
비의삭도 좋고 밥맛 좋은 그런 품종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언컨대 이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협 중에서 참소담벼 품종과 오복 진선양 가짐대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농협은 이천에 나아갈 품종을 고민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심어봤지만 맛도 좋고 뛰어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행정과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쌀도 지금 전부 소량 경량화 되어서 4kg 뭐 또 더 나가서 10kg 20kg는 또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15kg 그리고 또 이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 4P 뭐 프로모션, 프라이스, 뭐 플레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디자인도 경쟁력이다. 그럼 이천 쌀도 정말로 귀티나게 색상 디자인도 바꾸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더구나 포장 방법도 진공 포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소포장 그래서 일본식의 좋은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정말로 쌀은 사랑의 선물이고 또 산모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오랜 동안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진공 포장 선물용 색상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총체적으로 이게 관리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오야마 농협처럼 대도시에 우리 이천사를 주로 많이 구매하는 데를 AI로 잡아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테나 숍이라고 하는 홍보관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농협과 시와 공동 투자를 해서 우리 이천쌀을 홍보하고 쿠첸 밥통으로 밥도 시식도 하고 이천의 관광지도 홍보를 해서 도시민을 대거 끌어들여올수록 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고향 기부세에 관해서도 쌀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와 농협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체적인 발전 지향적인 것을 하려면 농협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시고 네. 하면 시장님하고 면담을 예. 하셔서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님이 그 쌀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 뭐 콩이나 이런 예. 잡곡에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수매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잡곡을 어떻게 수매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 그래 전년도에는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서 밭작물 기계화 사업에 아주 열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또 대월 농협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함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서리태 청자오를 우리가 신규로 도입을 해서 그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농가에 권유를 해서 약 11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여러 작품 등을 포함해서요 전량 수매를 해서 안성 고산농협에 다 판매를 해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시로부터 임대농기계에 부여받은 얀마 콩 수확기, 파종기, 또 100마력의 트랙터를 갖고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모내기가 끝나면 연이어서 바로 신청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로타리 쳐주고 동시 파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전량 또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하고 또 우리 사업 맞춤형 농종 사업인 6억 4천을 투입해서 콩을 엄선 정선을 해서 전부 고가로 팔아드릴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농협법에 보면 뭐 농협의 존재 이유가 어떠니 졌더니 결국에 농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착되면서 행복한 농촌이 핵심인데요.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경제력이 지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보편적으로 전부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어서 농협이 농작업을 더욱더 활발하게 지원해드리고 또 앞장서 권유해드리고 생산 판매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농민의 삶에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제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한 역점을 두고요. 생산 판매 복지가 핵심 가치로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기 뭐야 조합장님이
뭡니까? 직원 교육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육은 투자가 투자다. 그래서 그 자주 앞으로도 부족하지만은 직원뿐만 아니라 대의원, 조합원님에 대한 협동조합,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서로 나누고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지, 뭐 시기, 질시, 뭐 이런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가 되려면 나누고 남을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또 화합하고 또 협동조합의 정신을 되달려서 정말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민들이 뭉쳐야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큰 소리도 치고 우리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조합장님이 계시는 대월농협이 작년에 예수금이나 네. 또는 이 대출 뭐 이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금융 부분에서 예. 또 뭐 하나로 마트도 있고 예. 뭐 작년에 뭐 뭡니까 주유소 그것도 또 예. 매수하시고 했는데 예. 작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났고 예. 그 지출이 어느 정도나 돼서 네. 뭐 이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됐는지 아 예예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 금리 부분 쪽 즉 말해서 신용사업이 활발히 직원들이 잘 해주셔서 네. 신용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얼마 정도 났어요? 신용사업에서는 구체적인 개수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우리 총 자산 규모가 2,570억이라서 올해 또 상임이사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번에는 좀 부결이 되었지만은 약간 그 인건비가 더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결이 되었지만 올해는 이제 그 전무님 하시던 분이 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곧 또 도입을 해야만이 살림을 연속적으로 차질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그 신용사업에서도 많이 잘 됐지만은 단기 손익은 한 8억 정도가 났고 올해 교육지원사업비로 한 11억 원 정도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11억 원은 우리 같은 농촌형 5그룹에 속하는 농협의 우리 2,570억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만큼 농가에 많은 실익지원을 하는 그 철학이 담겨있다. 1,500명 나누기 11억이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올해 새롭게 평생 고생하시는 1년에 한 번뿐인 조합원님 생신날에 소정의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해서 쌀과 미역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요. 또 연이어서 그 하반기에 또 소통 강화로 해서 사랑방 자담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 또 비료값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라서 지금도 매우 저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5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타농협이 저희 사례를 인용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 주유소 문제는 상당히 그 자재가가 성수기에 직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복잡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은 대로상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매출량도 10개 관내 농협에서 주유소가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로로 부득이하게 대형차를 우리가 이렇게 고객화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손볼 게 있어서 리모델링 중이고 곧 근일 중에 개업을 하려고 이렇게 돼 있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농산물 판매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사동 지역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그렇죠. 집값도 많이 뛰고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이천시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그 하이닉스 주차장 뒷부분에 그 하이닉스 전용 IC가 생기는 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그 바깥 사동에서부터 대흥리 교회 그쪽으로 4차선 도로가 곧 착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상점 벽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급격한 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가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에다 부지를 좀 늦었지만 빨리 매입을 해서 거기다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을 300평 짓고 신지점도 짓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요충지를 우리가 장악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월면 경제권을 이끌고 나가는데
엄청난 리스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장은 뭐 여러분께서 걱정도 있겠지만 그 정도 고정자산 투자 여력은 충분하고 사업계획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영구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올 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농산물 판매 걱정 없도록 또 예수금도 충분히 받아서 신용사업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합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되시길 네.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장 조합원님들과 또 네. 대월 농협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네.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1500여 조합원님 여러분, 모내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약 70% 정도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강하시고 올해 풍년 농사가 되시길 빌면서 쌀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아무 지장 없도록 팔아내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요. 대월농협을 전용해 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월농협 조합원님들은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장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